저는 백화점보다 시장을 더 좋아합니다. 시장에는 여러 가지 물건도 많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좋은 물건을 싸게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화점은 보통 오전 10시 반에 문을 여는데, 시장은 저녁에 문을 여는 것도 있습니다. 시장은 백화점과 다르게 카드를 쓸수 없는 것도 있지만, 현금을 내면 물건 값을 깎아 주는 것도 있습니다. 물건을 산 후에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려면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지난 주말에 저는 친구와 같이 옷을 사러 동대문 시장에 갔습니다. 남대문 시장에는 가본 적이 있지만 동대문 시장은 처음이었습니다. 밤에 가면 재미있는 공연도 보고 또 싸게 살수 있을 것 같아서 밤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쇼핑몰 앞에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있었는데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동대문 시장에는 디자이너가 옷을 만들어서 파는 가게들이 많아서 값도 싸고 다양한 모양의 예쁜 옷들이 많았습니다. 배우나 가수의 얼굴 사진이 있는 티셔츠를 파는 가게도 있습니다. 이었습니다. 저는 노란 모자와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얼굴 사진이 있는 티셔츠를 샀고, 친구는 하얀 브라우스와 까만색 흰 바지를 샀습니다. 좀 깎아주세요. 한국말도 잘하고 많이 샀으니까 싸게 드릴게요. 우리는 예쁜 옷을 싸게 사서 기분이 좋았습니다.